안녕하세요. 우주로 쫄깁니다. 집 앞에 뭔가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주위가 시끄럽습니다. 망원경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초점을 맞추니까 뭐 그냥 맞추면 되죠. 그런데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면서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. 한장한장 찍어보면서 확대를 해보면 별이 좀 부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초점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하면서 이제 이 초점을 막 조절을 하죠. 그렇게 여러 장을 막 찍으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겨우 맞춥니다. 자, 이제 맞았다 하면은 이제 초점 고정시키는 걸 고정시키고 이제 찍죠. 그런데 어쩔 때는 잘못 맞춰놓고 찍어가지고 사진을 다, 아, 이거 애매한데 하면서 버릴 때도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아주 쌉니다. 이 초점을 맞추는데 아주 편리한 바흐틴오프 마스크입니다. 자, 장비라고 하기에도 뭔가 이상하죠? 네, 이거 디스크 같이 생긴 이거 한 장인데요. 이 바흐틴오프 마스크는 빛의 회절을 이용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아무래도 그 망원경 구경 같죠? 그래서 구경에 맞춰서 여러분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, 한 뒤에 이렇게 조절하는 핀이 있습니다. 이걸 맞춰서 여기 앞에 앞부분에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. 그리고는 이제 가장 밝은 별,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리온 자리 찍을 때 밑에 시리우스가 떠 있어서 시리우스에 맞춰서 여러 장 찍어 봅니다. 초점 조절하면서요. 그렇게 해서 빛이 정확하게 센터에서 쫙 갈라짐이 생기면, 아, 이제 초점이 맞았다 라고 하고 잠그게 됩니다. 초점이 안 맞으면 이런 형태로 빛의 갈라짐이 생기고요. 그리고 초점이 맞으면 이렇게 빛의 갈라짐이 좀 뭐가 딱 맞는 것 같죠? 저렇게 나타납니다. 제가 산이 장비? 이 바흐틴오프 마스크는 저는 이제 두기모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해서 샀는데요. 네이버에서 바흐틴오프 마스크라고 검색하시면 그 밤하늘 제작소, 그 다음에 두기몰, 마이스코프 이렇게 세 군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밤하늘 제작소는 자체 제작하는 곳이고요. 그렇게 해서 여기 앞에 캡처럼 끼우게 돼 있고, 그리고 마이스코프하고 두기몰은 똑같이 생겼습니다. 아마 똑같은 곳 같은데요. 가격이 두기몰이 훨씬 쌉니다. 뭐 7천 몇백 원, 만 원, 뭐 이렇게 하니까 두기몰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인터넷에서 바흐틴오프 마스크 검색하시면 뭐 종이로 잘라서 만들 수도 있고 있으니까, 만약에 주문하시는 것도 별로 그냥 내가 만들어 봐 라고 하시는 분은 프린트해서 잘라서 만드셔도 되고요. 저처럼 그냥 이런 거 하나 주문해서 이거 빼놓고 어디 끼워놓고 있다가 촬영할 때는 이렇게 끼워가지고 쓰겠다 라고 하는 분은 이런 거, 그리고 뭐좀 사는 거좀 좋은 거 사야지 라고 하는 분은 밤하늘 제작소 거를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주문하실 때는 그 망원경의 구경뿐만 아니라 이 후드 구경을 물어봅니다. 여기에 이렇게 끼워야 되니까요. 그래서 후드 외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우주를 줄게였습니다.